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요 이정자 씨가 부른 노래 내 생애 최고의 선물, 네, 이 노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노래는 화야 작사 그리고 제가 또 작곡을 담당을 했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메말랐던 내 청춘에 꿈처럼 다가온 당신, 얼어붙은 내 영혼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. 네, 이런 노래니까 완전히 정통 트로트, 네,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시작하는 그 지점이 제일 높은 고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복부의 힘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정통 트로트이면서 장조인 노래일 때는 이 발성점을 이 인후 상부 개방음을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, 네, 메말랐던 이렇게 굵은 목소리보다는 메 맑고 얇은 소리가 되게 메말랐던 이런 소리가 되면 더욱더 이쁘겠죠, 그죠? 자, 먼저 메말랐던 메말말 요는 말 올려라 내리라 이렇게 한 것은 꺾는 목이었습니다. 메말랐던 에다가 복고임을 120 정도를 줍니다. 메말랐던 내 청춘에 내청네 그러면은 내 밑에다가 청자의 초성 글자인 치엇을 받침으로 데려오면은 넷 하고 네 끊어지게 되죠, 그죠? 네, 그 끊어진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자를 강하게 소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내청 강하게 되죠, 그죠? 그 다음에 청자의 고 여세를 몰아서 춘까지 강하게 내 청춘에, 네, 추는 강하게, 그 다음에 우우 반 꺾는 목은 가슴에 착 안기게 내 청춘에 춘에, 네, 우우 이거는 반 꺾는 목입니다. 꿈처럼 다가온 당신, 꿈처럼, 네, 풀어서 부드럽게 올려주고 다가온 까지를 한음절, 다가온 온 꺾었죠, 그죠? 여기까지를 한음절 주고 당신 반 꺾는 목을 주면서 신자로 넘어간다. 당신 당신. 자, 이렇게 해서 세 음절이 나눠지게 되는데 꿈처럼 다가온 당신, 꿈처럼 다가온 당신. 네, 참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이쁘네요, 그죠? 얼어붙은 얼어러러 꺾는 목입니다. 얼어붙은 내 영혼에, 네, 영자를 꺾었습니다. 내 영영영 꺾었습니다. 내 영혼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. 사랑의, 요거는 반 꺾는 목. 사랑의 꽃이 치, 요것도 반 꺾는 목. 사랑의 꽃이 핍니다. 핍니. 올려라, 내려라, 올려라. 요거는 흔드는 목이네요. 이 상향진행일 때 밑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진행일 때는 꺾는 목 대신에 흔드는 목을 사용합니다. 자, 그래서 연결하면은 사랑의 꽃이 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. 네, 지금까지 이제 중년이 되도록 뭐 이제 서방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부족할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, 네,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돌아볼 그런 기회도 없고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좀 불운해가지고 배우자를 또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. 자, 그런데
같이 살면서도 그동안 사랑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또 있게 되는 것이고요. 네, 그렇다면은 또 혼자 살고 있다가 또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해. 아유 정말 남세스러워. 네,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메말랐고 나는 이제 이미 벌써 고사목처럼 다 이제 말라가는 그런 시든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, 내 가슴 속에 새롭게 새봄이 피는 그런 꽃처럼 사랑이란 꽃이 지금 이렇게 꽃이 필 줄 몰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메말랐던 내 영혼에 사랑이가 아니라 사랑이 네, 그만큼 사랑이 지금 진한 감동으로 가슴을 막 밀치고 돌아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겠죠. 사랑의 꽃이 핍니다. 그렇죠. 네, 그 다음에 얼어붙은 내 영혼의 꿈처럼 다가온 당신 얼어붙은 내 영혼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. 네, 자 이런 이제 멜로디가 이어지는데요. 얼어붙은 얼어 꺾는 목 내 영혼에 내 영영 이것도 올려라 내려라 네, 그러니까 꺾는 목입니다. 얼어러 올려라 내려라 꺾는 목 얼어붙은 내 영혼에 네 영, 내 영, 영자를 또 꺾었죠. 내 영혼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. 그래요. 아, 지금은 이제 나는 뭐 중년이 되어가지고 뭐 사랑은 무슨 사랑. 네. 이제 뭐 내 인생은 뭐 다 이제 뭐 시들어 빠진. 네. 그리고 메말라버린. 네. 그런 것인데 뭔 사랑이냐. 아,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. 자기 자신도 신통한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메말랐던 내 영혼에 이제 사랑이 피니까 그냥 필 수는 없죠.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사랑이 네. 호흡이 빠집니다. 그죠? 사랑의 꽃이 사랑의 반 꺾는 목 꽃이 치 반 꺾는 목 핍니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이런 흔드는 목 네.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향진행일 때는 흔드는 목을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. 핍니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메말랐던 내 영혼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. 네,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지만 네, 살다 보면 기쁜 뿐 반 꺾는 목입니다.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지만 만 끌고 올라가고요. 당신이 내게 있어 두려울 게 없어요. 당신이 내게 이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반 꺾는 목입니다. 내게 두 개로 꺾는 것은 반 꺾는 목 있어 두려울 게 없어요. 써 올려라 내려라 끌고 올라가고 또 활강하고 써요 네 그래서 세 개로 써 세 개죠 그죠? 두려울 게 없어요. 정도 주고 행복을 주는 네 정도 주고 주 뒤에 우 요거는 반 꺾는 목입니다.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주자가 이제 기둥이 좀 돼줘야 되겠죠. 정도 정 끌고 올라가고
끝이 떨어지는 것은 활강. 그래서 끌고 올라가라. 다시 또 활강시켜라. 그 다음에 돌을 바람하라. 청도 주고 주고. 네, 이거는 반극 너목인데요. 반극 너목을 줄 때는 두 개로 꺾어야 되니까 배를 두 번 톡톡 주. 네, 톡톡 두 번 쳐줍니다. 청도 주고 행복을 주는 행복을 주주. 요거 뭐예요? 네, 요것도 주 두 개로 깎았으니까 그렇습니다. 반 끊어먹이 되겠죠. 행복을 주는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. 선 역시 네, 두 개로 꺾는 것은 반 꺾는 목이 되겠습니다. 당, 요거는 이제 못 갖춘 마디로 먼저 앞으로 당겨져 오겠습니다. 그러면은, 행복을 주는 당신은, 신은 요거는 한 번에 당겨서 붙이니까 싱크패션. 네. 당신은 내 생에 바로 붙입니다. 당신은 내 생에 최고의 선물, 최고의 까지를 한음절, 선물, 요거를 독립된 한음절, 최고의 선물. 네, 참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. 그죠? 오, 당신이 내 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,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. 그죠? 당신은 내 생에 최고의 선물. 요거는 육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최고의 선물. 육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네, 두성으로 소리를 빼서 좀 더 가슴이 착 당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으로 소화를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. 당신은 내 생에 최고의 선물. 네,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오늘은 이정자 씨의 아주 그 낭낭한 음성, 그리고 또 아주 기교가 화려한 그런 가수인데요. 네, 정말 특장점이 많은 그런 가수 이정자 씨의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공부를 했습니다. 가사 내용이 워낙 좋았어요. 이거 정말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앞에 탁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러주면은 분위기 끝내줍니다. 여러분,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어요. 안녕히 계십시오.